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아주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가실 때 등장하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홍해로 인도해 가신 이유가 등장합니다. 사실 홍해를 지나서 가는 길은 가나안으로 갈 때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 인도하신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 즉 빠른 길을 통과할 경우에 블레셋 사람들을 맞닥뜨릴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에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민족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그들을 몰아내게 되죠. 그러므로 단순하게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애굽을 떠나왔는데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싸우기보다는 용기를 잃고 도망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짧은 블레셋 길이 아니라 멀리 돌아가는 홍해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빠른 길이 있는데, 분명히 쉬운 길인 것처럼 보이는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의아한 생각이나 불평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이유와 섭리가 있고 그 뜻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십니다. 내 눈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정확하게 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환한 대낮의 불기둥보다, 어두운 밤의 구름기둥보다, 낮의 구름기둥, 밤의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방향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섬세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할까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분명히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길 원하십니다. 우린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죠. 다만 그렇게 하기 싫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그렇게 하기 싫을 뿐입니다. 구름 기둥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심에도 그리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불기둥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자리와 내 소유를 포기할 수 없어서 망설일 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광야를 지나야만 약속의 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축복의 땅으로 나가는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